봉주 잘 먹겠습니다. 그 밤에 하는 게 봉주아스? 봉주아스. 맞나? 모르겠어. 아, 안녕하세요. 오, 댓글 하나도 안 보여.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은 저녁 시간이죠? 지금 한국은 오전 12시. 아침이네요. 밤이죠, 밤. 오전 12시라고? 수하하. 잠시만. 제가 이마트 들어가서 볼게요.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콜라 미리 마시네. 네, 이쪽 볼게. 라이브. 여러분 쇼 보셨나요? 쇼 그 라이브로 하더만. 우리 뒤통수 나오던데? 맞아. 아,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더라.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렇대요. 안녕, 안녕. 네. 제가 치킨 먹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5시인데 점심을 못 먹었어요. 맞아요. 첫끼예요, 첫끼. 점저라고 해야 되나? 네, 첫끼예요, 거의.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어요. 아, 파리에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갖고 킬 수밖에 아, 없었어요. 킬 수밖에 없었지. 우리 아, 그러면 파리 놀라우세요. 진짜 파리 미쳤어요. 아, 분위기가 그냥 길을 걷는데 뭔가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촬영 스팟이야. 그 낭만이 가득한. 나는 먹으면서 그 영화가 생각났잖아. 뭐 어거스트러시? 아니 괴물. 명작이지. 명작이야. 봉준호 감독님 명작이지. 나는 한 번만 더 뜨거워서 나왔잖아. 아 진짜 다음에 알려줘. 곡성의 할아버지 알죠? 아 그만하자. 좋아요, 진짜. 근데 영화 속한 장면이 된것 같았어요, 저희가. 너무 좋았어요. 균형이는 어느 영화가 같았어? 저는 살짝 뭐였지 그 영화가? If Only의 남주 같은 너 자신이? 잘생기고 좀 진짜 파리에 나 사는 나 너 보니까 약간 판타지 같았어. 왜? 슈렉, 슈렉. 너무 웃기다. 슈렉 나도 참 좋아해요. 아니면 라이프. 라이프 명작이지. 나 라이프 좋아. 근데 슈렉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 다 너무 매력 있지 않아? 그 당나귀랑 동키랑 그 장하시는 고양이. 나 고양이 되게 좋아했어. 아무튼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파리 와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제가 또 페이지 수빈이랑 얀준이랑 만규 사진 좀 찍어줬거든요. 네. 휴닝이 사진도 좀 찍어줬어요. 싸 몰라요. 제가 올린 사진 중에 태현이가 찍은 거몇개 있어요. 나도 있어? 형도 있어. 태현아 잘 찍지. 잘 찍었어. 그 제가 올렸던 사진들 연준이 형이랑 태현이가 잘 찍어줬어요, 진짜. 뭐뼈 있어? 아니. 야, 여러분 아니 제 옆에 케이트모스 앉아있었다니까요. 신기해, 진짜. 말도 안 돼. 저 얘기도 있어요. 무슨 있어요? 저제 오른쪽에 얀즈은 앉아있었고요. 제 왼쪽에 페이지 수빈 앉아있었고요. 와! 그러니까 오른쪽에 1700만 인플루언서, 왼쪽에 700만 이렇게 있었고요. 야, 넌 진짜 성공했다. 야. 네, 그래서 제가 팔로우 좀 해달라고 하고 그글 올릴 때 태그 언급해달라고? 네. 다시 태그 태그. 그 범규 형 오른쪽에 그 월드스타 휴닝카이도 있던데요. 그렇구나. 네. 우리 모아분들 뭐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편의점에 본 적이 없다? 나 그러게. 맞네. 혹시 파리에는 편의점 없나요? 아 있나? 오케이. 한번 파리에 뭐야? 주실 수 없나요? 뭐 뭐야? 뭐 먹어봐. 뭐야? 야, 지금 딱 한국 새벽 1시야? 네. 아, 새벽! 나 늦게 들었구나. 맞아. 벌써 그렇게 됐어? 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고. 혜빈이 형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졸려요. 열심히 나와라. 아니요. 졸려요? 빨리 자요. 그런데 지금 잘 시간이지. 그래도 내일 주말이잖아요, 우리 부하분들.
맞네. 토요일이에요. 아, 내일 토요일이에요. 아, 뭐야. 늦지 않지 않아도 되겠네. 짜잔, 우리 모아? 연준 수빈 커플 오시네. 맞네. 어, 맞아요. 비슷해요. 저랑 범기 형도 커플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아싸. 커플 분들은 결혼하세요. 야, 말 가르쳐봐. 아, 이거 착장이 팀조스가 저희 네. 약간 커스텀으로 해주시는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그 컬렉션에서 이런 비슷한 옷들이 있는데 이 색이랑 이거를 저희를 위해서 해줬다고. 아, 저 킴 형한테 반했잖아요. 킴 형 너무 멋있. 그래서 멋있어. 저희도 직전까지 몰랐어요. 이 옷에 대한 정체. 어제 피팅을 했어요. 어제 네. 알게 되었어요. 옷 안 불편하냐고요? 뭐, 너무 편해요. 갖고 있어. 뭐 불편할 게 없어. 맞긴 해요. 이게 좀 얇은 소재여서. 춥진 않아요? 뭐야 저희요? 네. 오늘 날씨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풀렸었어. 어제가 어젯밤에가 진짜 추웠고. 맞아. 수빈이 형 그래서 이건 뭐였어요? 어 그거 그냥 야채들 샐러드 느낌. 어. 그리고 아무것도 뭔지 모르는 정체모를 무언가를 그렇게 입에 넣는다고? 야 파리로 이행시 해달래. 자 공기야 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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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뭘까? 뭘까? 나 못 이겨. 나 미치겠다. 야, 못하면 진짜 조용히 있을 거야. 아, 리자드가 나잖아. 살려주세요. 아니, 우리의 구호가 작은, 우리의 구호가 작은 적었나 봐. 하나, 하나 둘, 셋. 하! 야, 우리가 반응해줄게. 해봐, 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든 재밌게 반응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에스 딱 우리가 반응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리의 딸. 오, 오, 오. 오. 자. 잠시만요. 자, 간다. 하나, 둘, 셋. 리! 리아 휴닝. 아, 미안. 나 참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당해줘. 근데 왜 파리의 딸이야? 아들은 아니잖아. 아, 좋습니다. 좋네요. 갤럭시로 할게요. 갤! 야, 너무 어려운데? 야, 진짜 부담된다. 야, 먼저 해봐. 이거 24번 아래. 오케이. 어. 오. 오. 아. 오. 이미 나오긴 했어. 아, 그래? 아, 그래? 오.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자, 갤럭시. 자, 광고주님들 잘 들어주세요. 네. 자, 갤. 아, 갤럭시 하면은. 러. 러. 럭시? 오. 갤럭시 24죠. 아. 시. 시간이 빨리 흘러. 빨리 제품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박수! 반응이 뜻. 아! 도대체 갤럭시가 보노라.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갤! 보고 계신다, 지금. 다 이거 보고 계셔. 갤럭시를 쓰는 나는. 러! 럭키가! 시 안 들어도 되죠? 아, 시 있어요? 시 안 들어도 돼요? 아. 한번 해볼게요. 시! 아, 시 공간이 무너져도 오! 나는 갤럭시! 아, 팔이 많으니까. 팔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들어야겠다. 아, 아. 안 보인다. 아니면 이거 조금. 아, 어. 어, 스위트.
자, 디올 가시죠. 어! 어? 자, 디올 가시죠. 저부터 할게요. 디! 아니, 수빈이 아, 오케이. 그만, 그만해. 네, 디올 갈게요. 나 이제 소셀 고갈이야. 네. 자, 하나, 둘, 셋. 디! 디올이요? 오. 올! 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잘했다. 좋았다. 멋지 형 그 눈치채가지고. 그래서 같이. 좋았다. 이게 팀이야. 이게 팀워크지. 아, 재밌네요. 아, 같이. 그러니까. 재미없어, 이제. 어디까지 하려고요? 재미없어, 어머니? 이렇게 이 흐름을 끊고 이거 뭐 왜 좀 지울 줄 알아요? 알았어. 좋다, 박수 쳐 좀 끝까지 할 사람이야. 잠깐만 꺼도 될까요?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다시 아, 아 박수 너무 쳤어 좀 빨리. 오오오오오 서운해하지 말래요 형. 있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뭐야? 쉬라고. 아 아무튼 아 맞아 휴닝이 파리에 한 살 때 놀러 온 적 있다요? 알았어. 한 살 때? 어, 와 맞아. 정말 우리 카이 정말 대단한 걸. 그치. 박수 쳐줄게. 놀러 와서 뭐 했어? 저 기억도 안 나. 하와이에 있다가 넘어온 거야? 이게 모르겠어요. 야 네가 너 파리를 갈 때가 언제가 있어? 큰 틀은 내가 얘기했던데. 얘기했던 데인데 그 사이사이에 뭔가 있나 봐요. 어디로 가고 했나 봐요. 어머니가 사진 보내줬어요 저한테. 아기 때 사진. 뭐 에펠탑 앞에서 찍었어? 에펠탑에서는 안 찍혔는데. 부럽다. 기억도 안 나서 안 와. 어 기억도 안 나서 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만끽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이고 아이고. 나도. 나는 한 살 때 막 제주도 가고 막 여기저기 갔다 왔는데 기억이 그치? 하나도 안 나지. 나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맛있어요? 아직 안 먹었네. 맛있어?